아, 그게 5남 4녀 단계요. 5남 4녀? 4녀. 그러면 9명? 그래요. 이야, 힘도 좋으시네. 예?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너무, 예. 참, 힘든 시기를 살아오시는 우리 어머님들인데, 그렇게 참, 다 키우시고, 지금 다 잘 됐죠? 아, 잘 됐어. 잘 살아요. 이 동네 내려올 때, 여기 내려올 때, 자식들, 손자들 다 그냥, 이거 다 끌고 내려오죠?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쌀이 풍요로웠던 만큼, 인심도 넉넉한 고장. 세월의 변화와 함께, 송편은 알록달록 예쁜 색을 입었지만은 그 속에 꽉 들어찬 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정성껏 빚은 그 송편은 옛 방식 그대로 쪄내는데요. 이게 만개예요, 만개. 이때 살균과 해독 효과가 있는 그 만개의 잎을 넣어 음식이 상하는 걸 막아줍니다. 아무튼 이제 선조들이 지혜로우셨어요. 그럼요. 네. 잎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아, 어르신들을 따라 송편을 만들다 보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 사이 송편이 다 쪄졌습니다. 빛깔이 정말 고마워요. 진짜 빛깔이 곱기다지만요. 맛도 주 일품이었습니다. 맛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산성내 마을에서는 송편에도 추석 음식으로 그 토란으로 만든 전이나 탕을 즐기는데요. 이날은 토란대를 이용해서 아주 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토란대 전이요? 이야. 예, 저도 이 토란대로 만든 저는 생소했는데요. 네. 고소하니 아주 냄새부터 좋았습니다. 오, 먹어본 적은 없어도 치운 보이네요. 네. 이 토란대가 이 음식장 고기 맛이 나더라고요. 아, 식감이 좋죠. 힘들지 않아요? 예. 힘은 들지만 예.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이렇게 하면은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뭐 좋죠. 그 보람 있고. 그렇죠. 예. 이저 서울서, 부산서 뭐 예.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시니까. 그렇죠. 마을을 찾는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 함께 먹으니까 그 맛이 두 배였습니다. 두 배. 아, 저는 이게 산적이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 커. 부럽네요, 정말. 여러분도 이번 추석에 고향에서 맛있는 음식 꼭 드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가는 이 곡식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전하는 땅 김제. 담으로 향한 곳은요,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수리시설 벽골제입니다. 벼의 골이란 뜻의 벽골제는 오늘날의 김제 평야를 만들어낸 그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이쪽이 원래 농사의 고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본이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것을 잃어버린 우리 것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그 저수지를 복원하고 이 농경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오, 이분들은 뭘 만들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보시면 압니다. 벽골제에서는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여치집. 여치집 만들기 한창이었습니다. 오. 여름에 수확한 그 보리떼를 갖고 만드시더군요. 이게 옛날부터 이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치집은? 그러죠. 옛날에 언니들, 오빠들, 예. 부모들, 삼촌들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놀거리가, 놀잇감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많이 가지고 가르쳐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놀았죠. 황금 곡간 김제는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가 아주 마을마다 전해지고 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이 직접 준비해 놨었습니다. 이건 그 줄다리 기준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꼬박 보름은 걸린다고 합니다. 불확대한 불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요? 남자 여자 대결. 아니 그러면 여자가 지지요. 아니 그 여자가 이게야 풍년이던데. 여자가 이게야 풍년이던데요? 아, 그러면 여자가 그 힘이 좀 약한데. 여자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데, 근데 남자들이. 많이. 저지시죠? 그러죠. 어쨌든 여자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고. 옛부터 너른 평야를 가진 고장은 그 풍물가락 또한 화려하고 아주 풍성했다죠. 농사의 시작에서 대풍을 지원하고, 힘든 농사철마다 농부의 손끝에 신명을